형 같은 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. 형 같은 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. 네가 그랬지. 한참 있어야 일어날 거야. 그만해. 밖에 바람 좀 쐬고 있어. 나 발 아파. 야, 문강태! 내가 등 보이지 말라 그랬지? 응? 케첩. 케첩 두드나요? 이거 하나. 고래다요. 힘나 시카드란 느낌이다. 배 안 고파? 여기서 기차 타고 다다른 곳까지 가면 맛있는 우동집이 있는데. 공룡 이제는 따라오지 마. 우린 세트잖아. 같이 가야지. 넌 잘못한 거 없어. 그날 형이 물에 빠진 건 재수 없는 사과였어. 넌 비겁했어도 복하진 못했어. 도망갔다 결국 다시 와서 형을 구했으니까.
난 죄가 없어.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. 그 생각부터 멈췄어. 형이 그걸 알아. 그리고 너도 알았잖아.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? 뭘 아는 척 자꾸 함부로 까불어? 미친다. 난 무시할 수 없어. 그래서 속죄하자면 네 인생을 통째로 형한테 바치겠다고? 소박도 할게요. 못 들었어요. 비비 화근이고 말이고 줄실하잖아. 그러니까 다들 입 조심하자고요. 쫓지 마. 음보호사의 근자도 꺼내지 마. 아직나 진짜 아버님 제가 말씀하신 다국란 환자 이거 민금만 그러네. 근데 다국란 환자는 갑자기 왜요? 최근에 무드체인지로 자주 관찰되고 어펙트도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무슨 원인이 있나 그냥 한번 체크해보려고. 요즘 병원 생활에 뭐 불편한 건? 아, 궁금한 거 있는데. 말씀하세요. 진짜 죽이려고 했대? 네? 그 보호사가 자기 형을 아니요. 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겠죠?